으라차차 누렁이. 누렁아, 풀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지? 하늘천 따지 터물현 누르렁. 어? 고순이다! 고순아, 누렁이 데리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누렁이 풀 뜯어먹이고 오는 거야. 누렁아, 안녕. 근데 조금 전에 너희들이 부른 것이 뭐야? 아, 그거 천자문이야. 서당에서 배운 거지. 천자문이라고? 넌 서당에 안 다녀서 천자문이 뭔지 모르지? 흥, 나도 서당에 다니면 잘할 수 있거든. 너희 집은 가난해서 서당에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녀? 미안한 말이지만 꿈 깨라, 꽃순아. 1년 수업료가 10량이나 되는데 가난한 너희 집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 야, 빨리 가자. 그래. 나도 언젠간 서당에 다닐 거야. 어머니, 저도 서당에 보내주세요. 뭐? 삭바느질에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서당 타령이야? 그래도 보내줘요. 연량이면 된대요. 아이고, 내가 아픈 게 죄다 죄야.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면 그러겠냐만 수업료가 없는 걸 어쩌냐. 어머니. 대감나리께서 금룡이 일행들의 정보를 알려오셨다. 무엇이옵니까? 금룡이가 이번에 해야 할 임무는 소싸움이다. 소싸움이요? 그래, 조선팔도에서 소싸움으로 제일 유명한 경상도 청도에서 소싸움 대회가 열리니 금룡 일행은 청도로 갔을 거다. 우리도 청도로 가자. 예. 연량만 있으면 나도 공부할 수 있는데. 아, 이보게, 드디어 한 달 후에 소싸움 대회가 열린다면서? 아, 이번 소싸움은 조선팔도에서 내로라는 소들이 모두 참석한다더구만. 이야, 이번 대회는 정말 볼만하겠네. 전국적인 대회라 우승한 소 주인에게 상금도 어마어마하대. 아유, 얼마를 주는데? 자그마치 50량, 50! 우와, 50량씩이나? 우승하는 주인은 팔자 고치고 좋겠구만. 그러게 말이야. 상금이 50량? 누렁아, 너도 들었지? 어? 뭐? 네가 소싸움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우린 50량을 탈 거야. 그러면 난 서당에 갈 수 있어. 뭐?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아버지 약이랑 밭도 사드릴 수 있어. 누렁아, 너도 할 수 있지? 엄마. 너도 좋아? 드디어 희망이 생겼어. 빠리, 빠리, 빠리. 서방님, 전하께서 소싸움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백성들의 놀이 중 소싸움이 제일 박진감이 있고 재밌기 때문일 거야. 나도 아버지 물음으로 한양 갈 때 어떤 고을에서 소싸움하는 걸 봤는데 재밌더라. 그래, 청도에서 전국 소싸움 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가는 거야. 소싸움 경기도 중요하지만 싸움서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겠네요. 이 산을 넘어가면 청도니까 어서 가자고. 아, 그래. 누렁아, 옆 고을의 싸움소를 키우는 아저씨에게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어. 넌 일단 힘부터 키워야 해. 알았지? 먼저 바위 끌기부터 시작하자. 자, 누렁아, 이제 가자. 어? 왜 힘을 못 써? 힘내. 영차, 영차. 아이, 고순아, 뭐 하는 게냐? 누렁이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아니, 무슨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냐? 어? 이번 소싸움 대회에서 우승하려고요. 누렁아, 힘내. 힘내보자. 힘. 뭐야? 도대체 왜 웃으세요? 고순아, 농사 짓는 소는 싸움을 못해. 싸움을 하는 소는 종자가 따로 있어. 그런 소를 싸움소라고 한단다. 나도 너희 아버지 얘기는 들었다. 돈이 필요하겠지만 농사짓는 소로 우승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아니에요, 우리 누렁이는 우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거. 아이 참. 우린 그만 가세. 예. 싸움 소든 농사 짓는 소든 이기면 되는 거지 뭐. 누렁아, 난 우승할 수 있어. 어머. 싸움 소보다 10배, 20배 더 훈련하면 돼. 자, 이제 청도에서 싸움 소로 유명한 주인을 만나보자고. 서방님, 저기에 소녀가 있어요. 잘 됐네요. 저 아이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소가 바위를 끌고 있네. 누렁아, 좀 더 힘내. 예, 말 좀 묻자. 무슨 일이시죠? 청도에서 싸움소로 유명한 집이 어딘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허이 낭필세. 그건 왜 묻는데요? 아니다, 알 거 없다. 옆 고을에 싸움소를 기르는 어르신이 있긴 있는데 그 소가 유명한지는 모릅니다요. 그래? 그 집이 어디니? 저 산을 넘어가면 그 어르신이 사는 고을이 나옵니다. 고맙다. 네 이름은 뭐니? 꽃순이라고 해요. 꽃순아, 이 소가 바위를 끌던데 왜 그런 것이냐? 우리 누렁이를 훈련시켜서 이번 소싸움대회에서 우승하려고요. 예, 소싸움은 싸움소가 하는 거야. 나도 알아요. 그런데도 훈련을 시키는 거야? 싸움소는 뭐 태어날 때부터 싸움을 잘한대요. 우리 누렁이도 훈련하면 우승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누렁이가 우승할 수 있다는 무슨 근거라도 있느냐? 있지요. 밭도 잘 갈고 논도 잘 갈구고 달구지에 나무들을 잔뜩 심고도 잘 걸어요. 그게 근거야? 다른 소들도 그 정도는 다 해. 그래도 우리 누렁이는 할 수 있어요. 알았다, 알았어. 근데 우승은 왜 하려고 그래? 상금 타려고요. 상금 타서 어디다 쓰려고? 돈만 있으면 서당도 다닐 수 있고 아버지 약도 살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픈 아버지 약 사드리고 서당도 가고 싶고. 꽃순이가 용이구나. 우리 누렁이는 꼭 우승할 거예요. 누렁아 구출. 서방님, 도련님, 잠깐만 이쪽으로. 꽃순이 사연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꽃순이를 돕는 게 어떨까요? 마음은 알지만 농사 짓는 소가 우승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했어. 불가능은 없어. 그럼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해볼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지. 맞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둘이 그렇다면 나도 찬성. 근데 싸움소를 만나러 가는 건 포기하는 건가? 싸움소든 누렁이든 훈련 과정은 같으니까 함께 도움을 기록하면 돼. 누렁이가 우승하면 더 좋고. 그래, 꽃순이를 도와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꽃순아. 왜요? 우리는 싸움소에 관심이 많아 싸움소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그런 일을 한다니 신기해요. 네 사연을 듣고 널 돕고 싶단다.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누렁이를 훈련시키며 그 과정을 글로 정리하고 싶은데. 정말요? 사실 저 혼자 훈련시키느라고 힘들었는데 아쉬워 나리께서 도와주신다니 고마워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누렁이를 같이 훈련시킬까? 좋아요. 나리, 저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죠? 이번엔 우리가 방해를 하지 않아도 금융이가 실패하겠네요. 왜? 아무리 꽃순이를 도와주고 싶다지만 농사짓는 소가 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지. 금융의 목적은 싸움소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건데 누렁이가 첫 싸움소에서 쓰러지면 기록도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그러네. 그러면 실패했으니 주상전하께 혼나고 임무는 끝나는 거지요. 오호, 그럼 우린 누렁이가 쓰러질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꽃순아, 넌 어떻게 훈련 과정을 알게 된 것이냐? 옆 고을에 싸움소 기르는 어르신에게 들었어요. 그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니? 소 공격은 머리치기, 모둠치기, 뿔치기, 뿔걸이, 들치기, 매치기, 옆치기, 목치기, 밀치기 등이 있대요. 정말 많기도 하다. 그쵸. 그래서 그 공격에 맞는 훈련을 시키면 된대요.
그러면 머리치기는 머리로 치는 걸 시키면 되겠네. 네, 좌우치기는 뿔을 좌우로 치는 걸 시키고 들치기는 뿔로 들어서 올리는 공격을 시키면 된대요. 재밌겠다. 꼬순아, 좌우치기 훈련을 시켜봐. 예? 누렁아, 먼저 좌우치기부터 해볼까? 누렁아, 뿔로 소나무를 좌우로 쳐봐. 누렁이가 꼬순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제가 누렁이 새끼 때부터 염을 먹이고 키웠으니까 당연하죠. 그럼 이번엔 내가 시켜볼까? 좋아요, 해보세요. 누렁아, 이번엔 뿔로 소나무를 올려치는 들치기야. 누렁아, 들치기! 잘한다! 고순아, 목치기는 뭐야? 목으로 상대 소를 치며 밀어내는 거래요. 이번엔 내가 시켜볼게. 누렁아, 목치기! 왜 가만히 있지? 오라버니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누렁아, 너 사람 잡아라는 거야? 누렁아, 만수 오라버니도 좋은 사람이야.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누렁이가 알았대요. 시켜보세요. 그래, 누렁아, 목치기! 목치기랬어! 누렁이 최고! 누렁아 힘내! 사방님, 저걸 어째요? 누렁이가 힘이 너무 없어 보여요. 싸움소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나 봐. 농사 짓는 소를 싸움소로 훈련시킨다는 아이가 있다더니 그게 뭐냐? 그런데요? 왜요? 소 고생시키지 말고 포기해. 그 소는 싸움을 못해. 저희 누렁이는 잘 싸울 수 있거든요. 저 봐라, 힘에 붙여서 거품을 물고 비지땀을 흘리네. 이보게, 말이 좀 지나치지 않은가? 저는 이 소가 싸우다 죽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요. 걱정 마시고 그냥 가시라니까요. 싸움소가 되려면 잘 먹여야 돼. 장어, 낙지, 인삼, 녹용까지 먹여야 힘을 쓴다고. 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렇게 먹여도 부족한데 염물만 먹은 누렁이가 어떻게 힘을 쓰겠냐고요. 이보게, 인삼과 녹용까지 먹인다는 게 정말인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태백이는 전국대회에서 세 번이나 우승했죠. 세 번이나? 이번 소싸움도 우리 태백이가 우승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갑니다. 태백아, 가자! 옳지! 싸움소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있었구먼. 소방님, 어쩌죠? 청도까지 오는 동안 여비를 써서 돈이 부족해. 하지만 우리 누렁이는 할 수 있어. 그치, 누렁아? 누렁아, 왜 대답이 없어? 이미 다 끝난 것 같구나.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어요. 놀다가 소싸움 대회에서 누렁이가 쓰러지는 것만 보면 돼요. 좋은 생각이야. 녹용과 인삼은 못 먹여도 좋은 열매나 버섯 같은 거라도 따와서 먹이면 어떨까요? 맞아요. 좋은 버섯은 효과가 크다고 들었어요. 꼬순아, 들었지? 우리 당장 산으로 가자. 좋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버섯이 안 보여요. 열매도 안 보여. 하나도 못 찾았어. 꼬순아, 이러다가 해지겠다. 내일 다시 오자꾸나. 싫어요. 전 끝까지 찾을 거예요. 꼬순아, 내일 와서 찾아보면 눈에 보일 거야. 평소엔 잘 보이던 버섯도 오늘은 왜 안 보이는 거야? 이건 산도라지잖아. 산도라지? 이건 산도라지 밭이에요. 싹을 보니 몇십 년은 된 산도라지야. 오래된 산도라지는 산삼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했어. 신났다! 신났다고!
유명아, 산도라지야. 이건 선선보다 더 효능이 있대. 많이 먹고 힘내. 누렁아! 누렁아! 아니 세상에, 누렁아! 꽃순아, 잘 잤니? 아씨, 누렁이 몸이 달라졌어요. 어머, 정말 근육이 커졌어. 힘이 넘쳐 보여요. 산도라지 효능이 정말 좋구먼. 좋았어, 누렁아, 당장 훈련해보자. 꽃순아, 이번엔 내가 해볼까? 네, 좋아요. 누렁아, 힘내서 뿌리치기! 꽃순아, 좀 더 훈련시키면 누렁이 대회에 나가도 되겠다. 아씨, 너무 기뻐요. 누렁아, 너무너무 고마워. 누렁아, 많이 먹어. 힘내서 최선을 다해 이기자. 드디어 소싸움 대회 날이 왔네. 누렁아,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잘 싸워야 해. 알았지? 응? 어? 누렁이, 너 진짜 대회에 참가하려고 온 거야? 응, 아저씨 볼일이나 보세요. 아유, 불쌍해라. 아, 이런 소를 어떻게 싸움소를 이기겠다고 하냐? 누렁이가 이길 거거든요? 누렁아, 우리 태풍이 만나지 않기 바란다. 태풍이 만나면 한 방에 쓰러져 버릴 테니까. 야, 이거 태풍이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러 왔구나. 당연하지. 우리 태풍이는 우승 후보잖아. 아, 맞아. 오늘 경기도 태풍이가 우승할 거야, 그럼. 에이, 누렁이도 왔어? 첫 경기에서 질 게 뻔한데, 이게 일단 이게... 태풍아, 가자. 누렁아, 꼭 이기자, 알았지? 자,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선 최대 소싸움 경기가 이곳 청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박수! 이런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쪽의 청소는 바오, 빨간 쪽의 홍소는 누렁이가 싸우겠습니다. 나오세요. 저 누렁이라는 소는 싸움소 같지 않은데? 농사 짓는 소예요. 어머나, 소 주인도 어린 소년에? 아니, 농사 짓는 소가 어떻게 싸움소를 이기겠다고 나온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녀석,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거야. 두고 보라고. 그때 금룡이 표정이 볼만하겠어요. 누렁아, 꼭 이기자. 알았지? 잘할 수 있어. 오, 누렁이는 싸움소가 아니라 농사짓는 소인데 기필코 우승하겠다고 나왔어요. 과연 누렁이가 이길지 바오가 이길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그럼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누렁아, 덤벼 덤벼. 바오야, 받아 말이야. 밀치는 바오, 버티는 누렁이. 아, 바오가 들치기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누렁이도 피하면 밀어치기로 응수합니다. 누렁아, 연습한 대로 뿔치기로 받아버려. 아, 이런 수가. 누렁이가 뿔치기로 바오를 쳤습니다. 아, 바오가 도망갑니다. 이번 경기는 누렁이 승리. 누렁아, 잘했어. 야, 너에게 먹인 약초가 얼마인데 저런 농사짓는 소에게 지냐. 아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사짓던 누렁이가 승리를 했어요. 청도 소싸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좋죠, 누렁이가 이겼어요. 운이 좋았겠지. 다음 경기에서는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칠 게다. 그러겠죠.
자, 두 번째 경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오늘의 우승 후보 태백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으니 함경도와 평안도 대회에서 연전 연승을 한 백전노장 백두 등장. 와, 이 북쪽에선 백두가 왕이었구먼. 이야, 이거 오늘 싸움 볼만하겠어. 자, 전국의 제왕 태백이와 북쪽의 강자 백두의 흥미진진한 대결 기대해주세요. 경기 시작! 백두야, 한 방에 밀어버려! 태백아, 받아버려! 아, 백두가 태백이를 뿔치기로 봤지만 태백이가 버팁니다. 자, 이번엔 태백이가 돌면서 밀어치기로 공격하는데요. 아, 막상막하의 경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오, 밀리던 태백이가 머리치기로 받아버립니다. 아, 백두가 포기하고 도망치는데요. 이번 경기는 태백이의 승리입니다. 아, 조선 팔도에 태백이를 이길 수 진정없는 것인가? 나리, 누렁이가 이제 태백이랑 결승에서 싸우게 됐어요. 어쩌면 좋죠? 누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힘이 넘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누렁이가 지도록 만들어야 돼. 나리,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뭔데? 소들이 대기하는 곳에 가서 누렁이에게 힘을 못 쓰게 하는 독초를 먹이는 겁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허리. 누렁이가 드디어 결승에 올랐어요. 나도 믿기지가 않아. 어? 아직 길들다니 누렁이에게 독초를 먹이려고 해요. 뭐? 오, 이게 바로 독초냐? 예, 한약방에서 구해왔습니다. 이제 누렁이 너는 끝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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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똥이잖아. 새똥이잖아. 어머나, 내 얼굴에 똥이 묻었어. 아! 야, 너 거기 안 서! 자, 이걸로 바꿔치기. 괘씸한 보리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작전 개시. 예. 예. 누렁아, 이제 결승이야. 마지막까지 힘내자, 알았지? 네가 좋아하는 산도라지 갖고 올게. 아우, 이쁜 누렁이. 어서 먹어라, 먹으라. 그렇지. 좋아, 다 먹었다. 가자. 예. 예. 드디어 기다리던 결승이 왔습니다. 제왕 태백이와 농사짓던 누렁이의 대결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 누렁아, 뺄치기로 돌려. 어서. 태백아, 그 소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버려. 아, 태백이가 미칩니다. 하지만 누렁이가 뺄치기로 받자 이번엔 태백이가 좌우치기로 공격합니다. 뭐야, 누렁이가 쓰러질 때가 됐는데 안 쓰러지네. 그러게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렁이가 머리치기를 했네요. 머리치기. 아, 머리치기로 승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독초가 아니었나? 이런, 우린 망했다. 아버지, 누렁이가 소싸움 대회에서 받은 상금이에요. 뭐야, 진짜로 누렁이가 이겼단 말이냐? 예.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나으리와 아씨 그리고 만수 할아버니가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아이고, 나으리, 고맙습니다. 하늘세, 이게 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꽃순이의 효심 때문에 하늘이 도우신 걸세. 꽃순이를 봐서라도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색시가 소싸움에 대해 기록한 걸 정리했으니 이제 보내야겠지. 자, 보리야, 누구한테 전해줘야 하는진 잘 알지? 네, 보니. 소싸움 임무도 완수하고 주막에서 푹 자니까 홀가분하네. 저도 꽃순이네 가족이 행복하게 돼서 기뻐요.
그러게 다행이야. 어? 고순아 어디 가느냐? 어머니가 서당에 수업료를 내주셔서 공부하러 가요. 아우, 고순이는 좋겠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나리, 아씨, 만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순아, 서당에 늦겠다. 어서 가. 네. 잘 가. 네. 잘 가. 조선의 힘, 각붐. 다리 아파. 충청도까지 걸어왔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 저도 아파요. 서방님, 압록강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조선의 북쪽 끝이니까 열흘 하고도 며칠 더 걸어가야 할 거야. 네? 네? 열흘이나 더 가? 그래서 이번엔 지리를 잘 아는 규동이를 불렀어. 그래, 규동이가 합류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잘했어. 보리가 데리고 올 때가 됐는데. 금룡아! 금룡아, 잘 있었어? 두찌령도 왔네. 너희들이 멀고먼 압록강까지 간다는데 이 형이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냐? 그래서 왔지. 소래골에 있다 보니 너희들 소식이 정말 궁금했는데 반갑다. 나도 심심했던 차에 단숨에 달려왔지. 보리에게 들으니 이번 임무는 각궁이라며? 응. 근데 전하께선 왜 이번 임무를 각궁으로 생각하신 걸까? 각궁은 명나라나 외국의 활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고 힘이 좋아서 후대에 길이길이 보존하고 싶으시대. 야, 우리 활이 그렇게 뛰어난 거구나. 그래서 이철성이라는 공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산이 많은 우리 국토는 산성이 많아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 화살이 멀리 날아가는 각궁을 개발해서 발전시켰대. 아, 그렇구나. 압록강은 명나라와 국경이 맞닿은 곳이어서 각궁이 많이 발전한 곳이지. 그럼 압록강까지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해요?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까지 가야 해요. 우와.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서두르자. 응. 평양까지 왔는데 아직도 산이야. 이대로 간다면 평양성에는 내일쯤 도착할 거야. 뭐? 조금 있으면 해도 지고 배도 고픈데. 어, 저기 주막이 있다. 잘 됐다. 저 주막에서 욕이라도 하자고. 그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우린 여행객인데 오늘 밤 먹을 수 있겠는가? 아유, 그러면 입쇼. 푹 쉬었다 가세요. 몹시 시장한데 저녁밥도 주세요. 아이고, 시장하셨나 보네요. 얼른 준비할게요. 근데 먼 데서 오는 길인가 봐요? 충청도를 거쳐서 먼 길을 왔어요. 그 먼 데서요? 아이고. 아주머니, 이곳 음식은 어떤 게 맛있어요? 평양은 역시 평양냉면이 유명하죠. 평양냉면? 이야, 말로만 듣던 평양냉면을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그러게, 나도 평양냉면은 꼭 먹어보고 싶었어. 어머, 아직 아무도 안 잡숴봤나 봐요. 네. 네. 얼른 평상에 올라가 계세요. 준비해 올게요. 예. 네. 아주머니, 나는 곱빼기로 주세요. 뭐, 형! 여행비도 모자라는데 곱빼기로 시켜? 야, 덩치에 맞게 시켜야 하는 거야. 난 지금 배가 등에 붙었어. 보통값만 받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예? 아, 정말요? 그럼요. 저도 곱빼기요! 저도요! 어머나, 다들 시장하셨나 보네. 우리 평양인심은 조선팔도에서도 유명하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냉면 왔어요. 야, 이 고명 좀 봐. 찐 계란, 오이, 배도 있어. 맛있겠다. 이건 돼지고기인가? 아니에요, 쇠고기랍니다.
우와, 그 귀한 쇠고기예요? 평양냉면에 고명에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나죠. 우와. 얼른 먹자. 그래. 우와, 면이 끝내준다. 나도야. 아주머니, 냉면 재료가 뭐예요?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국수를 뺀 거예요. 아, 메밀가루였구나. 주모, 난 면도 좋지만 이 육수가 구수하고 너무 맛있네. 육수는 뭘로 만드는가? 꿩을 삶아서 육수를 내요. 우와, 꿩이라고? 네. 남쪽에서는 육수를 마른 명태머리나 새우, 홍합, 멸치 등으로 만드는데 여긴 꿩으로 만드는군요. 평안도 사람들은 사냥을 잘한답니다. 꿩을 많이 잡으니 꿩고기로 육수를 만들지요. 그렇구나. 얘들아, 얼른 먹자. 드디어 평양에 들어왔어. 야, 저 강 좀 봐. 너무 멋있다. 규동아, 저 강 이름이 뭐야? 저 강은 대동강이야. 대동강? 이야, 그동안 이름만 들었던 대동강이 저 강이었구나. 대동강이 수려하다더니 굽이쳐 흐르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어, 저기도 절벽 위에 누각이 있다. 저 정말 누각이네. 이야, 멋지게 생겼는데 우리 가보자. 그래. 그래. 우와. 우와. 우와, 정말 아름답다. 사방님, 대동강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려다 보여요. 대동강이 저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이 누각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치는 보기 힘들 거야. 이 누각은 연광정이라고 해. 뭐? 이게 그 유명한 연광정이야? 연관정이 유명한가요? 평안도를 관서지방이라고 하잖아. 관서에는 빼어난 경치로 유명한 곳이 8개 있는데 관서팔경이라고 해. 관서팔경? 응, 여기 이곳 연관정이 관서팔경 중에 하나야. 평안도도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어, 평양을 지나니 다시 또 산이네. 아. 여긴 영변에 있는 약산이라는 지방이야. 약산? 산에 약이 많다는 건가? 뭐? 웃을 일이 아니야. 약산에는 약만큼 좋은 게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뭔데? 진달래꽃.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남쪽에도 많잖아. 하지만 약산의 진달래는 온 산에 뒤덮여 있어서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고. 그래? 아마 이 산만 넘어가면 진달래가 온천지에 피어있을걸? 진짜? 아, 그럼 어서 봐야지. 우와, 산성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어. 저 산성 안쪽에 있는 산에 온통 진달래꽃이야. 아우, 예뻐라. 이렇게 많은 진달래꽃은 처음 봐요. 금룡아, 그런데 이 산성은 왜 이렇게 길고 웅장해? 너희들 철옹성이란 말 들어봤어? 들어봤지. 이게 바로 그 철옹성이야. 뭐? 진짜? 철옹성은 그냥 단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었구나. 정말 신기하다. 철옹성은 고려시대 때 쌓은 여러 개의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변읍성이라고도 해. 그렇구나. 네 개의 성이 서로 이어져 있어. 근데 왜 철옹성을 쌓았지? 북방 외적의 침범을 막으려고. 이렇게 절벽에 세워져 있어서 외적들이 모두 두려워했지. 그래서 철옹성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긴 성 안에 물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물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영변에 철옹성을 쌓은 이유가 바로 물이 있었기 때문이야. 정말? 동국 여지 숭람에 의하면 성 안에 3개의 시내가 흐르고 50개의 우물이 있었대. 그래서 외적들이 포위하고 있어도 오래 버틸 수가 있었구나. 조상님들의 지혜가 감탄스러워요. 철옹성은 거란, 몽골, 홍건적 등 외적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전 철옹성도 감탄스럽지만 저 산에 있는 진달래꽃이 너무 예뻐요.
저 산의 이름은 약산동대라고 해. 약산동대? 응, 기암 절벽과 바위로 아름다운 곳이라서 관서팔견 중에 하나지. 아, 그렇구나. 어째 내가 시한수를 읊어야 할 것 같네. 뭐, 네가 시를? 형, 나도 시라면 나름대로 할 줄 안다고. 그럼 어디 읊어봐. 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우와, 좋네. 기동교님, 너무 멋져요. 계속 읊어주세요. 아, 그런데 어떡하죠? 그 다음은 안 떠오르는데. 뭐야? 야, 멋있게 시작했다가 그게 뭐냐? 내가 규동이에 이어서 해볼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답게 전을 붙여 그대 입에 넣어드리리다. 당초 도령님은 시에서도 먹을 생각이 나세요? 형, 정말 너무했어.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어. 혹시 알아? 먼 훗날 우리 후손들 중에 저 약산 진달래꽃을 보고 시를 쓰는 사람도 생길지. 맞아, 맞아. 와, 드디어 압록강에 왔다. 아우, 다리야. 난 양쪽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 것 같아. 그러게, 나도야. 압록강에 왔으니 이철성의 집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저 강을 건너면 명나라 땅이라는 거지? 말로만 들었던 명나라 땅을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어, 좀 춥다. 당연하지. 조선에서 제일 북쪽 끝이잖아. 어서 이철성 공장이 사는 집을 찾아요. 그래. 고을 사람들이 알려준 집이 이 집이군. 이리 오너라. 뉘신지요? 내가 이철성인가? 나는 주상전하의 하명을 받고 각궁을 체험하고 문헌으로 정리하러 왔네. 예? 주상전하의 하명이요? 주상전하께서 각궁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다니.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궁장, 이 사람은 내 아내고 이들과 저 매는 내 수행원일세.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네. 아, 예.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공장께서는 우리에게 각궁을 체험시키는 분이니 앞으로 스승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 저의 공방으로 가시지요. 그러세, 다들 들어가자고. 각궁은 국궁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에 있는 것들로 각궁을 만듭니다. 각궁이 왜 다른 나라 활보다 멀리 가는 거죠? 이 활은 외국에서 만든 활인데 이 각궁보다 큽니다. 자, 보세요. 정말 각궁이 훨씬 작구먼. 외국 활이 더 커서 화살이 더 멀리 갈 것 같지만 활의 몸통이 한 나무라 탄력성이 한 가지입니다. 탄력성이 한 가지. 그러나 이 각궁은 무소불, 삼봉나무, 대나무로 만들어서 탄력이 세 가지죠. 그래서 더 강합니다. 스승님, 재료를 여러 개로 붙이면 왜 탄력이 강해요? 무소불의 강한 힘, 대나무의 탄력성, 삼봉나무의 신축성들이 합쳐져서란다. 우리 선조들은 세 가지를 잘 붙게 하는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어교입니다. 물고기를 사용하나? 민어의 부레를 끓여서 만든 풀입니다. 부레를 끓인 물이 그렇게 단단하게 붙나요? 예, 어교로 재료들을 붙이면 활이 부러지는 일은 있어도 붙인 부분은 절대 안 떨어지죠. 선조들이 어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궁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각궁을 어떻게 만드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각궁은 물소불이 있어야 만드는데 지금은 없어요. 내일 명나라에서 온 무역상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명나라 상인들이 선착장으로 배를 타고 와서 저와 물물 교환을 합니다. 자네는 상인들에게 물소불 값으로 무엇을 주는가? 제가 사냥해서 모아놓은 저 털가죽을 줍니다. 추운 곳에서 사는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군요. 극시야, 들어오거라. 예, 나리. 우린 주막에서 자고 올 테니 넌 이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이 궁장을 따라가서 보호해 주거라. 네, 나리. 알겠습니다. 선착장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지? 예? 미리 가서 잠복해 있다가 해치워버리죠. 갑자기 덮치면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무역 단속을 하는 관리라고 속여서 빼앗아버리자. 그거 정말 좋은 작전입니다, 나리. 하지만 흑수가 나타나서 방해할 거야. 그게 문제다. 나리, 응?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라니?
오늘 흑수가 자는 곳을 알았으니 녀석이 잘 때 검을 몰래 훔쳐버리죠. 초이야, 흑수가 보통이 아닌데 검을 어떻게 훔쳐? 처객들에겐 없는 것이 없지. 이 갈고리로 검을 걸어서 당기면 된다고. 오호,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조선에서 제일 아름답고 똑똑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착장이 보인다. 나리! 흑수 녀석의 검을 훔쳐왔습니다. 성공했구나. 이제 흑수 녀석이 온다고 해도 이 검이 없으니 발톱 빠진 호랑이지요. 발톱 빠진 호랑이. 자, 녀석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 네. 저기 오는구만. 어서 들어오시오. 아, 벌써 나와 있었군. 반갑다 해. 반갑습니다. 아, 다 왔군. 다 왔다 해. 이대인, 오랜만이다 해. 오랜만.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반갑다 해. 반가워. 아. 말씀드린 물소뿔은 가지고 왔소? 제일 좋은 것으로 갖고 왔다 해. 정말 최상품이로군요. 이대인, 털 가죽은 가지고 왔어? 나도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왔어. 보시오. 이야, 조선 여우털은 명나라에서도 알아준다 해. 토끼 털도 최고로 좋다 해. 이 정도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아참, 내가 늦잠을 잤네. 검이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공장은 선착장에 갔을 텐데 큰일이다. 그럼 난 물소뿔을 갖고 갈 테니 당신들은 털가죽을 가지고 가시오. 아, 좋다 해. 그럼 우린 간다 해. 잘 있으라 해. 그럼 나도 이만 가겠소. 멈추거라! 이놈들! 걱정 마라!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린 무역을 단속하는 관리들이다! 관리인데 왜 관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조정의 명을 받은 비밀 관리들이라 그렇다. 예? 비밀 관리라고요? 네, 이놈! 물소뿔을 교육하기 전에 관아의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았으니 체포하겠다. 지금까지 교육이 끝난 후에 세금을 내왔는데 먼저 내지 않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어제부터 법이 바뀌었다. 뭐요? 당신들 가짜지? 나리, 녀석이 안 속는데요? 안 되겠다! 얘들아, 저놈들을 쳐라! 예! 이런, 화살을 놓고 왔구나. 네 놈이 사냥으로 활을 잘 쏘는지 모르겠지만 화살이 없으니 여의봉 없는 손오공이구나. 큰일 났다. 이제 내 칼을 받아라. 야! 잠깐! 흑수! 드디어 나타났구나! 흑수무사! 괘씸한 놈들, 이젠 관리를 위장해서 방해하느냐? 흥, 네 놈이 아무리 세다지만 이 검이 내 손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조선 18반부에는 맨손으로 하는 무술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응? 에? 맨손으로 우리를 이기겠다는 거냐? 화살 갖고 왔어요. 받으세요. 그래. 이제 됐어. 흑수, 그동안 인연도 끝이구나. 잘 가라. 조금 전에는 칼이었지만 이번엔 니놈들 목이다. 저놈이. 나리 목이래요. 목이라고? 살려! 살려! 살려!
얘들아, 내복 붙어있냐? 예, 나리. 아이고, 살았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나리, 각국이 세다느니 어떻다느니 해도 외국화의 각국보다 훨씬 크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각궁의 사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외국칼로 화살을 쏴서 녀석들을 쓰러뜨려버리는 거 어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외국칼을 구해서 녀석들을 쏴버리자. 예. 예.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나으리. 이 궁장 무사했으니 다행일세. 그럼 물소불도 준비됐으니 각궁을 만들어볼까요? 이 물소불을 활체에 맞는 크기로 잘라야 합니다. 자. 물소불 한 개에서 각궁 한 개의 재료가 나옵니다. 겨우 한 개밖에 못 얻는다니, 그래서 각궁이 더 귀한 거구먼. 다음 단계는 삼복나무와 대나무를 붙여놓은 활체에 이 물소불에 풀을 발라 붙인 다음 휘어서 시위를 걸면 됩니다. 제가 어교를 발라볼게요. 예, 그러시지요. 자, 잘 붙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휘어서 모양을 잡는데 그것을 해궁이라 하죠. 다른 나라의 활은 제각도로 휘지만 각궁은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휜답니다. 아, 각궁은 반대로 휘니까 외국 활보다 탄력성이 더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각궁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놀랍네. 이제 이 활체에 소심줄로 된 시위줄을 걸면 완성입니다. 자, 각궁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완성이다! 그럼 잘 만들어졌는지 화살을 한번 쏴볼까요? 네! 외국의 화살이 길어서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짧은 우리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 짧은 화살을 편전, 애기살이라고 하지요. 왜 더 멀리 날아가요? 긴 화살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지만 짧은 화살은 저항이 적어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갑니다. 이야,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활이 짧아서 시위를 당기면 겨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에 넣고 겨눕니다. 통화는 대나무를 절반 잘라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 편전을 담아 쏘면 적중률도 아주 좋습니다. 와, 그런 장점이 있다니 놀랍구먼. 자, 그럼 각궁을 쏴볼까? 좋았어, 형! 나도 쏴보고 싶었어! 내가 먼저 쏴볼게. 만수야, 각궁은 힘이 아주 세서 조심해야 돼. 내가 쏴볼게. 활을 쏘려면 나 정도는 쏴야지. 야! 이번에는 제가 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섹시가 기록한 걸 정리해야지. 이건 가까운 묘향산 사고에 보관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리야, 이 대통을 묘향산 사고에 넣고 올래? 네, 네. 이놈들! 길태가 외국칼로 우리를 쏘려고 해요! 각궁이 아무리 세다지만 작아서 어디 힘이나 쓰겠냐? 외국에서 오는 화살을 받아라! 이게 뭐야? 참. 이번엔 각궁 맛을 봐라! 그렇게 짧은 화살이 여기까지 날아오겠냐? 소가 웃겠다.